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이며 또한 동시에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소유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선민의식과 또한 교만에 빠졌습니다. 말씀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또한 책임도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의 삶을 바꾸고 또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사계절에 따라 자연이 변하는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눈이 오고 모든 것이 얼어 있다가도 섭리에 따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따라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또 봄이 오면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묘사합니다. 모든 자연의 변화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는 그저 기계처럼 매뉴얼에 따라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공간 모든 곳에 미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변함없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겨울에 꽁꽁언 얼음을 녹여서 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도 말씀을 통하여서 바꾸어 가십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포로 생활을 떠올리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이라는 비참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버리게 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이키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말씀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이키도록 해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악을 버리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영원토록 찬양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고 오직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으로도 이어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행하게 될 때 그들은 평안과 또한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살펴볼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들이 천국의 상속자로서 받게 되는 그 복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따르게 되기에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복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언약의 복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삶의 풍성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는 개인의 삶과 역사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였지만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사는 곳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 약속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되도록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이신 그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 또한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책임과 또한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으실 뿐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께 찬양하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찬양은 변치 않는 소망을 담는 그릇이고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심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은 또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며 소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특정짓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규례를 지키며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이방 민족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은 정체성이며 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들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식의 세계뿐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끄는 말씀에 붙잡힌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되도록 언제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